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슬라의 올인하는 남자 태올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예, 오늘 다우가 0.48% 떨어졌고요. 그리고 나스닥이 0.18%, S&P 500 0.08% 이렇게 3대 지수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 일단은 지금 오늘 테슬라가 새로 세크 파일링을 한 게 있거든요. 풀 셀프 드라이빙 관련해 가지고 그거랑 그리고 요즘에 지금 한국 언론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팔아서 무슨 사기를 쳤다, 뭐 했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살 당시에 세크 파일링을 어떻게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한번 팩트만 그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애플 어닝 나왔고 페이스북 어닝 나온 거 요거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제롬 파월 연설이 있었습니다. 어저께부터 FOMC 미팅이 있었죠. 그래서 리포트도 나오고, 리포트를 나오고 나서 한 10분 있다가 또 제롬 파월 연설을 했는데, 리포트는 뭐 이때까지 본 것 중에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는 보지 않고 제롬 파월이 연설을 했을 연설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제롬 파월이 받은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어떻게 했나, 그런 거를 요점만 정리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 계좌 업데이트하고 이제 그렇게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가지고 제롬 파월 오늘 요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건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이고 이것이 미국 경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리오프닝 섹터들, 부동산 등등 많은 그 섹터들이 회복을 하고 있다. 타격을 받은 섹터들이 아직까지 많지만 회복하는 게 확실히 보여진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처음 오늘 언급을 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처음 언급을 한 건데 포텐셜 윈터 브레이크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바이러스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경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 영향권에 안에 있다. 근데 지금 요번 겨울에 다시 한번 더 그런 게 올까봐 그런 거를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왜 이 제롬 파월이 이런 얘기를 했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야, 아직까지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 경제는 많이 회복을 하고 있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바이러스 영향권에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포텐셜 윈터 브레이크도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된다. 근데 지금 너네들은 내가 맨날 테이퍼링을 미리 알려주고 미리 알려주고 아직까지 할 생각이 없다 그러는데도 너네들은 계속 나를 의심하고 있다. 제발 그러지 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고용시장도 분명히 좋아지고 있다. 실업률은 2%가 목표인데 아직까지 6%이고 일자리도 지금 그전에 비해서 8.5 밀리언 정도 적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9 밀리언이 아니라 지금 아직까지 8.5 밀리언 정도의 직장이 지금 사라져서 아직까지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다. 생겨나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실업률을 해결하는 게 최우선 목표를 할 것이다. 요것도 계속 말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간다.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사고 싶은 건 많은데 물건이 없으면 그 물건 가격은 올라가는 겁니다.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간다.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 부분이 해결이 되려면은 실업률이 해결돼야 되겠죠. 문을 닫은 공장들이 문을 열고 사람들이 출근을 하라고 거기 가서 일을 해서 프로덕트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천천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2% 이상 안정적으로 넘어설 때 테이퍼링을 고려할 것이다. 요거는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아무도 믿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얘기했습니다. 채권 메이소드는 지금과 같이 유지를 할 것이다. 자, 이거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은 테이퍼링은 아직 이르고 만일 한다면은 항상 말했지만 미리 알려줄게. 좀 제발 미리 알려줄 테니까 예상 좀 하지 마라. 미리 알려줄 테니까 예상하지 마라.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에 의해가지고 아직까지 테이퍼링을 할 시기가 아니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주식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주식이 떨어지면 여유가 되면 그냥 하나씩 추가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플레이션 수치 CPI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겠죠. CPI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실업률, 요거는 매주 목요일날 실업률 청구 건수 뭐 요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찰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요런 거를 확인하고, 물론 테이퍼링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아마 언급하기 시작해서 아마 채권 매입 속도를 조금 줄인다든지 그렇게 뭐 액션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롬 파월이 언급한 이거 포텐셜 윈터 브레이크 요거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요게 처음 나온 단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테이퍼링에 관해서 굉장히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2013년에 이제 테이퍼링을 언급하기 시작해서 2014년 3월 달에 3월 중순쯤에 테이퍼링을 했었거든요. 그때가 차트가 요겁니다. 지금 3월 중순 요쯤에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떨어졌어요. 여기서 조금 떨어졌지만 지금 뭐 한 2주? 한 1주 반, 2주 정도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1주 반에서 2주 정도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3,400부터 해가지고 4,100까지 쭉 올랐어요. 테이퍼링을 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주식시장이 폭락을 해가지고 몇 년 동안 회복을 안 하고 그런 거 없어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여기 지금 나스닥 차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쫙 올랐잖아. 그리고 원래 2013년에도 이렇게 테이퍼링을 언급하고 할 때 이렇게 막 떨어지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내려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있는 피리어드는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단식으로 하락 많이 했잖아. 계단식으로 하락 계속 하다가 막상 테이퍼링이 하면은 쫙 올라갈 겁니다. 쫙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주식 시장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이에요. 지금 아직까지 맨날 제롬 파월이 나가지고 야 테이퍼링 아직 안 할 거야. 아직 이 상태는 안 돼. 이렇게 안 돼. 그래서 주식 시장이 좀 출렁이고 있는데 막상 테이퍼링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주식 시장은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우리가 또 지금 오픈도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우스 버블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롬 파월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하우스 홀더들의 크레딧 스코어는 이 크레딧 스코어는 이 신용등급이죠. 신용등급이 상당히 높다. 그 뜻은 뭐냐면 모기지를 갚지 못할 확률은 적다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경제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지금 하우스 홀더들의 신용등급은 좋기 때문에 하우스 버블이 터질 뭐 그런 확률은 굉장히 적다. 이제 요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좋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우스 프라이스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는 지금 이거는 수요와 공급,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지 뭔가 비이상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라이브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지금 집이 없어가지고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집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집 한 개로 가지고 10명이랑 15명이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근데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일자리로 돌아가고 이제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다행 그거는 앞으로 안정을 찾을 거기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제롬 파월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집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 10K 파일 하나가 떴는데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안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지금 바이든 그 정책 그 케어스 액트에 그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 사는 사람들이 집값이 높아서 집을 못 산다 뭐 이런 문제점은 아마 바이든 정부에서 해결을 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우스 마켓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한 달 전부터 말했지만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테슬라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SEC 파일링이 나왔습니다. 풀 셀프 드라이빙이 가능이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아침에 라이브 할 때 말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요거는 앞전에는 우리는 풀 셀프 드라이빙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다. 이제 요런 식으로 SEC 파일링을 했었거든요. 공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뜬 거는 뭐냐면은 지금 풀 셀프 드라이빙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뭐 오토파일럿을 뭐 하다가 사고가 나서 뭐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있고 뭐 며칠 전에는 어떤 사람이 운전석에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차가 나무를 박아가지고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그 뭐 오토파일럿이 작동이 안 되고 있었다라고 밝혀졌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점이 나오니까 테슬라 측에서 조금 확실하게 한번 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지금 풀 셀프 드라이빙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풀 셀프 드라이빙이 완성을 못 시킬 수도 있다. 완성시킬 수도 있고 못 시킬 수도 있고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요런 거를 다시 한번 공시를 했습니다. 요거는 왜 그랬냐면 지금 뭐 오토파일럿에 대한 얘기도 많고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풀 셀프 드라이빙이 늦춰지거나 혹시나 뭐 다른 뭐 이유가 생겨서 조금이라도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가 지금 풀 셀프 드라이빙이 뭐 당장 내일처럼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말해서 근데 그게 딜레이 된다든지 만약에 안 나온다든지 그러면 뭐 안 나올 일은 없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테슬라라는 회사가 그 고소를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공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을 때도 조그만 수술을 해도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계약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사인을 하잖아.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뭐 병원 측에는 뭐 책임이 없다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앞전에 공시되어 있던 거는 너무 이렇게 자신감이 만만하게 막 그렇게 해놓은 거야. 요렇게 일단은 프로텍션을 하나 깔고 가는 게 맞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많은 분들이 아마 이거를 보면은 야 테슬라가 지금 뭐 당장 지금 풀 셀프 드라이빙 나온다 그러고 AI 대회 한다 그러는데 지금 이거를 공시한 이유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가? 이제 요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안전상의 문제로 지금 보험을 깔아두고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풀 셀프 드라이빙을 완성시키고 안 시키고의 문제랑은 이거랑은 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 언론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지금 테슬라가 사기를 쳤다. 일론 머스크가 사기를 쳤다. 비트코인을 샀는데 비트코인을 팔아가지고 지금 비트코인을 펌핑을 해놓고 팔아가지고 뭐 사기꾼이다. 뭐 펌핑을 했다. 덤핑을 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요 파일링은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처음에 살 때 파일링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거고 이거는 캐시 용도로 쓸 거다. 쉽게 이렇게 리퀴데이팅 할 수 있게 팔았다가 샀다가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고 롱텀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더 살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앞으로 절대 안 팔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 절대 없어요. 그리고 테슬라라는 회사가 비트코인을 산 거는 투자를 한 건데 당연히 수익이 났으면은 리밸런싱을 하고 파는 게 맞죠. 지금 그리고 10%밖에 안 팔았어요. 10% 팔아가지고 101밀리언 이득을 봤는데 그거는 지금 자동차 회사는 고질적으로 1분기 2분기 때 실적이 좀 잘 안 나오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잘 나올 수가 없잖아. 왜냐하면 3분기 4분기 때 사람들이 차를 많이 사기 때문에 그렇게 약한 쿼터에 이런 비트코인이나 레귤러토리 크레딧을 이용해가지고 재무제표를 조금 단단하게 만든다. 그거는 굉장히 나는 스마트한 무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 내 투자자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뭐 이제는 차를 파는 것보다 비트코인을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돈을 어떻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 게 마음에 안 드시면 여러분 테슬라를 파시면 됩니다. 테슬라를 파시면 돼요. 그렇게 오래된 마인드로 이제는 여러분 주식 투자해가지고 지금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그렇게 올드한 마인드로 여러분 투자를 하시면은 투자하실 데가 없어요. 그냥 코카콜라 투자하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애플 어닝이 엄청나게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뭐 EPS는 지금 엄청나게 빚을 했고 레비뉴도 빚했고 아이폰 레비뉴도 빚했고 지금 서비스 레비뉴도 빚했고 other products 레비뉴도 빚했고 지금 맥 레비뉴도 빚했고 전부 다 빚했습니다. 지금 맥 레비뉴는 지금 70%가 올랐고 아이패드 레비뉴는 지금 78.9%가 1월 해가지고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고 아마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오르고 있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APPL이 저는 뭐 애플은 없지만 지금 조금 오르고 있죠. 지금 조금 오르고 아까 전에 오르고 있는 걸 봤는데 오르고 있다가 조금은 콘솔리딩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도 지금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페이스북도 어닝이 지금 $3.30 $2.37를 예상을 했는데 지금 $1 정도 빚을 했고 레비뉴도 빚고 데일리 액티브 유저 그거는 데일리 액티브 유저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게 아니라 예상한 것보다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1.88 billion versus 1.89 billion 그리고 monthly 액티브 유저도 조금 예상한 것보다 잘 안 나왔어요. 2.85 billion이 나왔는데 2.86 billion이 예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됐고 일단 제 계좌는 여러분 오늘 저는 테슬라 두 개 추가했습니다. 테슬라 두 개 추가했고요. 일단 테슬라 두 개 추가했고 지금 다른 거는 다 그대로 있고요. 오픈도 26개 추가했습니다. 오픈도 26개 추가했고 푸보TV 오늘 50개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리고 지금 구글 뉴스를 하나 보시면은 지금 구글 is saving over 1 billion a year by working from home.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직원들이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회사에 나와가지고 하면은 구글은 또 이렇게 그런 걸 제공을 많이 해주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음료수 같은 것도 채워놓고 밥도 주고 여러분 많이 하잖아. 근데 이제 그런 비용이 안 나가기 때문에 지금 1년에 지금 1빌리언 1조 정도를 지금 세이빙하고 있답니다. 지금 이 빅테크 회사들이 여러분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요런 빅테크 회사들은 요런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조금 문화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런 걸 보면은 지금 빅테크들은 어닝이 지금 예상치도 못하게 예상을 다 지금 벗어나서 엄청난 그 실적을 내고 있잖아요. 지금 주가가 마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그냥 주가 올라가는 거 차트만 보지 마시고 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적정한 것인가? 그러면 이제 이런 빅테크들 지금 뭐 소형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레비뉴랑 전부 다잘 나오고 있어요. 실적들이 중소형주, 대형주 할것 없이 전부 다잘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주식은 올라가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차트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 이만큼 올라가면 떨어지던데, 이만큼 올라가면 떨어지던데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이만큼이 올라갔는데 이 실적이 이만큼 나왔네. 이렇게 뒷받침이 돼서 이렇게 올라갔네. 그럼 인정. 요런 거를 또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오늘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는 지금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페드에서 리포트가 나오고 제롬 파월이 연설을 하고 나서부터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연설을 한 시기가 여기였거든요. 한 연설을 한 시기가 여기였는데 이렇게 쫙 조금 떨어졌습니다. 좀 이제 앞으로 또 컨솔리딩이 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될것 같고 지금 오늘 뭐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좀 두서없이 한것 같은데 여러분 좀 걸러들으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리고 테슬라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테슬라 걱정하는 거는 연예인 걱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테슬라 걱정하는 거는 연예인 걱정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테슬라라는 회사의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우리가 추감해서 할수 있는 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두 개를 추가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